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13일로 다가온 고3의 등교 연기 여부를 긴급 협의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이 넘어선 데 따른 겁니다. 현재의 상황 그리고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이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신상엽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태원에 이런 확진자가 탁 나오면서 확진자 80명이 넘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방역, 공든탑 무너졌구나. 혹시 신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과거 이제 신천지 대유행이 있었을 때 이제 대구 지역의 유행과는 이제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이제 신천지 유행이 있었을 때는 2월 7일경에 첫 환자, 증상 있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있었고 네. 31번 환자가 확진이 된 게 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증상자 증상 있었던 것으로부터 12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첫 환자가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벌써 3, 4차 네. 감염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신천지 대구에 2월 9일과 16일에 두 번의 예배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랜 시간 접촉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5월 2일 정도에 이제 첫 증상자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5월 6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한 4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또 양상이 뭐 계속 같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모여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잠깐 잠깐씩 이제 접촉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고 네. 물론 이제 접촉자들은 많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증상이 심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 양상 패턴 자체는 좀 다르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지역사회로 이렇게 뿌리 깊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는 그런 이제 감염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때도 잠시 그랬지만 그 전체 신천지 교인들을 파악하기 초반에 좀 어려웠잖아요. 지금 이 이태원 클럽에서도 거기를 다녀간 분들이 5천 명이 넘는데 현재까지 3천 명 이상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비슷한 게 아닌가. 황제의 동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 신천지 유행이 좀 나았던 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그 예배 참석한 명단들을 이제 전부 다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예, 이제 뭐 노력만 하면 확보할 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력한다고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사실 뭐 이 협조가 좀 안 되는 분야가 그 클럽이 이제 성소수자들이 좀 다닌 곳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간 사람들은 강제 이 아우팅 공개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별 검사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실 네. 때 아, 뭐 이태원 지역을 내가 방문했는데 걱정이 돼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그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뭐 그게 특별히 드러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라도 좀 받으라고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 이제 검사 명령, 네. 뭐 이제 다른 사람 접촉 금지 명령 이런 행정 명령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압박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찌 보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서 검사를 어떻게든 좀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클럽을 방문했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드러나면 벌금까지 무는 거죠. 지금 이미 행정명령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그 관련해서 뭐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적인 책임이 이제 물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용인 66번 확진자로 불리잖아요. 그 초발 확진자로 오는데 그분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사실 뭐 그분이 진짜 정말로 초발 환자, 지표 환자인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뭐 아시겠지만 무증상자들도 감염돼서 전파력이 있고 예. 경증상자들은 본인이 걸렸다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통 이제 감염 경로를 찾아낼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첫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지표 환자로 삼고 그 환자의 이제 한 2주 정도의 그 잠복기를 쫙 예. 따져가지고 어디서 이 감염이 들어왔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제 무증상자들이 그 이전에 이미 다녀갔었다 그러면 이분은 초발 환자가 아닌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 잠복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예. 잠복기가 길어요. 그래서 초발 환자보다 아. 더 빨리 감염이 됐는데 나중에 아. 증상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이 지금 이 66번 환자가 일단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초발 환자가 맞긴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과연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느냐는 사실 확실치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바로 환자가 이분인지는 뭐 확실치 않은 거네요. 모르는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역학 조사를 심층적으로 이제 계속 열심히 하겠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더 빠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뭔가 단 고리가 만들어지는 무증상 감염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 빠른 사람이 확인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이분이 66번 용인 60 확진자가 2일 날 클럽을 다녀갔는데 4일이나 5일 클럽을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인가 2일 갔고 나머지 다른 분은 4, 5일 날 갔는데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분이 초발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분은 사실 2일 정도에만 다녀가셨고 4일, 5일에도 다른 이제 그 클럽들에서 이제 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가능성은 이 이제 바이러스가 외부에 나왔을 때 조건만 맞으면 며칠 동안 생존합니다. 바이러스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좁은 클럽이라는 밀폐된 환기가 잘 안 되는 네. 공간 내에서 아마 그분 말고도 여러 확진자가 계속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 계속 바이러스를 뿌려놓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여기 퍼져 있는데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는 그런 접촉 감염 형태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를 폭넓게 잡고 그렇죠. 갔다만 온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 그 이제 클럽이 다 오염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접촉 감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그 4일이나 5일에는 그때 당시에 또 확진자가 갔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확진자가 뭐 80명 이상 벌써 나오고 있는데 예. 그때 없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 클럽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5월 1일 이전부터도 뭔가의 모종의 감염이 계속 진행됐을 걸로 보이고 그 환경 안에서 무증상자든지 경증상자들도 계속 나타났던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번 그 66번 환자는 그분들 중에서는 좀 증상이 드러나고 이제 빨리 확인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클럽을 안 갔어도 그 즈음에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 전부 검사를 받아야만 되겠네요. 클럽 내부가 오염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네. 주변에 이제 나다니면서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야외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접촉 감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이제 뭐 클럽 안에서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노래도 네. 하고 하면서 무슨 손잡이도 네. 오염시키고 뭐 화장실도 오염시키고 하면서 네. 그런 걸 만졌던 사람들은 사실 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클럽 내부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염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클럽 방문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30%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30%가 일반적인 그 확률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특별히 많은 건지 아니면? 뭐 과거 사실 사스나 메르스 때는 무증상 감염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어찌 보면 특징적인 소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사실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기가 예. 뭐 할 수가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을 사실 찾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어렵고 초발 환자 찾아내기도 어렵고 감염 경로 찾아내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 5천 명 가까운 대유행이 일어났던 신천지 대구 유행도 아직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찾지 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가 유흥주점에 이제 영업을 중단시켰잖아요. 이태원 아니고도 다 중단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방역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이태원 지역에 클럽을 다니셨던 분들이 본인이 무증상 감염이다. 예. 근데 클럽을 또 가고 싶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클럽에 가서 또 바이러스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더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갔던 분들이 또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풍선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풍선 효과라는 예. 게 유흥주점을 못 가게 하면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감염시킬 텐데 그 유흥주점만 막는다고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포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데는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근데 유흥주점이 이제 좀 더 위험한 건 맞긴 네. 맞죠. 이제 춤을 추고 그런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도 어렵고 굉장히 네. 밀접한 접촉이 있고 예. 이제 그런 견지에서 다른 그런 시설들보다는 좀 더 그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증거가 드러난 것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안전성을 담보한 이후에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유행의 이제 종식을 당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생각합니다.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태원발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3천여 명.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과거의 통계를 좀 기초로 본다면 예상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뭐 연락 안 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확진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결국 증상이 심하면은요 어떻게든 병원에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제 결국 진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무증상자가 30%라는 얘기는 확진자 중에 30%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클럽 갔다 와서 숨어 있게 되면 그분들을 그렇죠. 통해서 예. 본인의 뭐 가족들이나 네. 지역사회에 네.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숨어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유행의 종식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속도전이죠.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검사를 받아서 이 유행을 종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한국이 그래도 봉쇄, 이제 우리 봉쇄도 안 했고 다른 나라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한국이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언론들이 주목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그런 뭐 상황이 어떻게 변질지 글쎄 뭐 이제 계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 그러면 뭐 이런 발생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지금 장기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백신과 예방약이 없는 상황에서 뭐 어찌 보면 한 2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길게 코로나19와 공존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런 이제 위험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 감수를 하고 예. 이제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어찌 보면 그 예방 접종 백신처럼 맞아서 아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번엔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공존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지금 아직 좀 시행착오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도 이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과연 생활 방역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한국을 좀 보고 있는데 한국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순서 차이가 있지 이제 나라마다 결국 이제 다 유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예를 보면서 예. 이제 계약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중국의 예를 보면서 이제 그런 다른 나라의 이제 전례들이 이제 다 또 서로의 정보가 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이걸 또 잘 이겨내면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K방역의 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닥쳐져 있는 이제 이 어찌 보면 유행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3 등교 수업이 이제 13일인데 정부가 지금 긴급하게 회의를 한다 그래요. 신 위원장님은 뭐 등교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3이 안전하게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3 등교하는 아이들 중에서 확진자가 없어야 될 거고, 없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아,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왔을 때 코로나19 관련된 위험이 적을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그 이태원 그 클럽 관련 유행이 되면서 과연 지역 사회가 안전한 거, 고3이 안전한 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또 고3들 중에서도 뭐 좀 속이고 클럽에 갔을 수도 있고 또 클럽에 간 뭐 오빠나 형 뭐 예, 예. 뭐 형이나 이런 가족 중에 네. 있으면 정말 고3이 지금 이 유행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역학조사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떤 중체대한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다.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보통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등교 계약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교육감은 연기해달라라고 정식으로 교육부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제 교육부가 그걸 판단을 할 텐데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이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실제 증상이 없이 지금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 유흥음식점에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강제적인 조치밖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 갔다 온 사람들 본인은 그렇죠. 알 거. 저희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인지를 못하지만 네. 결국 본인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문제 일으켰을 때는 또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네. 인지를 일단은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근데 가급적이면 빨리 본인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그 확인할 거 빨리 확인하고 그래야지 또 지역 사회도 안전해지고 본인도 안전해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확실히 정착을 하려면 그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폭 확대해서 그리고 항체 검사도 대폭 해야 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생활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항체 검사 같은 거를 해서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네. 이 코로나19에 노출됐는지 이 집단 면역이 가능한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아직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고위험시설 집단을 중심으로는 적극적인 PCR 검사를 해서 현재 그 안에 숨어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의 이제 그런 감염 우려들을 낮추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충분한 가용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인력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검사들 차차 이제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CR 검사를 늘리는데 우리가 능력은 되는 거죠? 비용이 좀 문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렇게 무작정 뭐 검사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좀 타겟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뭐 고위험시설이면 고위험시설에 해야 되겠다. 지금 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